알츠하이머병이란 치매의 한 70% 정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혼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치매라고 하기 때문에 병명이 아니고 증후군 혹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신경과에서 알츠하이머병 및 인지기능 저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강성훈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치매의 한 70% 정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치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치매라는 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혼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치매라고 하기 때문에 병명이 아니고 증후군 혹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특징적인 병리 소견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발생하기 한 20년 전부터 아밀로이드라는 이제 단백질이 뇌 안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겠고요. 이후에 뇌가 좀 손상되면서 뇌 안에 염증도 생기고 이러면서 타우라는 또 다른 단백질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단백질이 쌓이다 보면은 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뇌가 점점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인데요. 이 과정이 이제 10년 이상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 역시 하루아침에 나빠진다기보다는 서서히 나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건망증처럼 뭐 깜빡하지만 조금 힌트를 주면 좀 기억하고 점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도 그랬었나 이런 식으로 좀 심해지는 양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장애 환자 혹은 기억력저하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이 의심돼서 병원에 내원했다 하면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의 증상 자체가 치매 상태인지 아니면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 경도인지장애가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경도인지장애 단계인지 평가하는 신경심리검사라는 검사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뇌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 있는지 줄어들었다면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뇌 안에 다른 뇌혈관성 병변이나 다른 질환의 근거는 없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 MRI를 촬영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확진검사로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알츠하이머병은 생기기 한 20년 전부터 그 원인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아밀로이드 축적 여부를 아밀로이드 PET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진행하신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사용되던 치매 약제는 가장 최근에 승인된 약제가 20년 전에 승인된 걸로 상당히 오래 사용되어온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런 약제의 목적은 증상 개선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증상이 좀 개선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어쨌든 서서히 이렇게 나빠지는데 나빠지는 기우기 자체에 영향을 못 미쳐서 증상 개선 치료제다라고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는 이러한 약제들만 주로 이제 치료에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질환의 코스를 바꾸는 치료제라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 자체를 좀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질환의 코스를 바꿔주는 약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승인된 약제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라고 해서 이거 약제의 목적은 원인 물질이 생기고 이후에 뇌 손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이 원인 물질을 없애서 향후 진행할 수 있는 뇌 손상을 최소화해서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초부터 이런 레카네마비라는 새로운 약제 치료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런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특히 어떤 환자가 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그 적합한 환자를 투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아밀로이드 PET이나 뭐 뇌 MRI, 신경심리검사, 아포이 유전자형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좀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약제 같은 경우는 과거 약제와는 좀 다르게 최대한 증상이 적을 때 좀 즉 빠른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환자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진단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해서 한 달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이후에 적절한 환자를 선택을 해서 설명드리고 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계획이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약물 치료 말고 비약물 치료도 있는데요. 이 비약물 치료는 주로 이제
생활수칙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실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치매로 가는 시기를 많이 늦춰줬다라는 보고도 있을 만큼 중요한 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운동이 중요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좀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가볍게 뛰거나 좀 빠르게 걷기 혹은 이제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같은 운동을 좀 추천드리고요. 또한 이제 인지 활동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서 주민센터 가서 노래 교실 가서 노래를 배워볼 수도 있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은 뭐 했는지 아침에 뭐 했는지 점심에 뭐 했는지 저녁에 뭐 했는지 한 줄씩 일기를 좀 써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활동과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아서 실제로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누구랑 이제 대화하고 뭐 어울리고 좀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좋다고 돼 있어서 그런 이제 사회활동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은 가능했지만 사실 이제 앞서 언급드린 비약물 치료, 생활습관 교정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약물 치료가 없어서 조기 진단 이후에 그 이제 진행 예방을 막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신약이 나옴에 따라서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치매로 진행하는 걸 최대한 예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을 더 이상 이제 난치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초기 혹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이제 한 60세 이상 되셨다면은 좀 기억력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좀 건망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미리 한번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